자, 28단원. 예, 28단원 정서 연습 문제. 자, 무리한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주요 연습 문제 풀어보는데, 일단 너희라고 먼저 그 풀이를 먼저 시켜봤어. 근데 그 중에 질문이 있는 것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28-4번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 첫 번째. X는, 자, 루트 y-1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죠? 자, 이거는 누구랑 이렇게 하면 돼요? X랑 y랑 자리 바꾼 거네, 그지? 자, 봐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놓고 y는 x에 대해 대치시키면 되죠. 그죠? 자, 일단 요 x의 값을 봐봐. x는 양이야. 왜? 루트 앞에 양이니까. 그지? 루트 아래가 0 이상이니까 y는 1 이상의 범위에서 나와야 돼. 그지? 자, 먼저 양변 제곱해볼게요. x의 제곱은 y 빼기 1이야. 그지? 자, y는 얼마가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1이지. 그죠? 이 식을 변형한 거야. 참, 역함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변형하고 봤더니 얘가 나와. 그럼 그 값을 이 범위에서 그리라는 얘기야. 뭔 말이 알아? 예. 그러면은 이 그래프, 꼭점이 몇 얼마니까? 0,1이죠. 자, 0,1의 꼭점을 갖고 있고, 어디를 블록? 아래를 블록이야. 그런데 어디만 그려? 여기만 그려. 됐지? 예, 그럼 얘는 x가 0 이상이지. x가 0 이상이니까 이쪽. 근데 y가 1 이상이니까 여기만 그려. 그 모양을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근데 키워드는 저 하나를 알고 싶으니까, 뭘로 볼까? x에다가 1로 볼래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나 되냐? x에다 1 집어넣으면. 양변 제곱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지. 이런 점 하나 찍어줘야지.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점 하나는 움직이지 않죠. 그지? 이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 얘는 뭐의 대칭이냐면은 이 그래프의 대칭이야. 봐봐. x랑 y랑 뒤바뀌어있는 관계식을 봐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역함수일 거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1,0인 점이 꼭 떨어진 점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딱 봐봐.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뭔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 2일 때 1진하는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그래프의 역함수 아니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 어디 그린 거야? 여기 그린 거야, 여기. 이 그래프가 뭐야? x는 루트 y 빼기 1이야. 이 상태에서 못 그리잖아. 식을 변형한단 말이야.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야. 식을 변형하는데 정의역 치역은 변형하기 전의 형태를 잡아. 정의역 치역은 변형하기 전에 잡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정의역 0 이상에서 그 다음 치역은 1 이상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잡으라는 얘기야. 이거야 정답이. 알겠지? 그러니까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요 함수의 역함수 이해돼? 자, 2번. 자, y는 루트. 자, x 더하기 절대값 x야. 절대값 빨리 그리는 유형 네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범위를 나누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x의 범위가 0 이상 나올 때, x의 범위가 음수가 나올 때. 그치? 그럼 x가 0 이상이면 y는 루트. x 더하기 x니까 y는 루트 2x를 그리라는 얘기고. x가 음수가 되면 y는 루트 x 빼기 x니까 y는 0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범위에 맞도록 그리라는 얘기니까. 아이고. 네, 그쪽 좀 다시 한번 볼게. 자, x 값이 0 이상일 때 얘를 그려라. 그럼 얘는 시작점이 어디고요? 0,0이 시작점이고 모양이 오른쪽 위로 뻗으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 모르니까 점 하나를 잡으라고.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유리수 나오게끔 하자. 2 집어넣으면 2잖아.
그치? 요점 정도는 지나게끔 해야지. 그치? 예. 이게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y, x equal, x가 0 미만일 때는 y가 0만 나오니까 0일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이 그래프 합쳐서 그리면 되는 거지. 예. 자, 세 번째. 자, y는 루트. 자, 4 빼기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마찬가지. 범위 나눠서 그려. 0이 작을 때랑 0이 작을 때를. 근데 이거 빨리 그리는 방식이 있어, 없어? 있지. 빨리 그려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중에 몇 번이냐? x에만 붙은 절대값 세 번째 유형인가? 이거 아니었어? 그러면 얘는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y로 대칭하는 그래프야, 그치? 빨리 그려보면, 자, 편법으로 빨리 그리고 싶어. 그럼 얘를 먼저 잡아.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 먼저 그리라고. 그치? 자, 이거를 먼저 잡아보면, 자, 시작하는 점이 얼마냐면은 얘는 4,0이야, 그치? 왜? 마이너스 묶으면 되니까. 4,0의 시작점을 갖게 되면서 x 앞에 음인이가 이렇게 가고, 그치? 맞지? 왼쪽 위로 가는 거 아닌가?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2죠? 그치?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절대값이 x에만 붙었단 말이야. 그럼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라고. 알겠니? x값이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라?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이건 그림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프를 빨리 그리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싶어. 이걸 그리면 돼. x가 0 이상일 때 한번 그리고 x가 0을 작을 때 한번 그리면 되잖아. x가 0 이상이면 y는 얼마니까 루트 4 빼기 x니까 그대로 이 그래프 그리면 돼. 그치?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되면 y는 뭐가 돼요? 자, 루트 4 더하기 x니까 요거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y축, x축 그려놓고요. 두 개 합쳐보자. 얘는 4,0이면서 오른, 왼쪽 윗부분이야. 근데 얘는 어디만 그려?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x에다 0 집어넣었던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작하는 점이 어디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4,0이 되면서 x 앞에 플러스고 y 앞에 플러스고 오른쪽 위. 얘는 이렇게 그리지, 그치? 근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2잖아. 얘는 어디만 그리라는 얘기야? x가 음수만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거랑 이거랑 합치면 되잖아. 알겠죠? 정석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편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치? 자, 필요한 부분 알아서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5번 흔들어. 5번. 괜찮아? 그 다음에, 8번 흔들어. 8번. 8번? 어? 6번? 6번 아까 흔들라고 그러지 않았어, 얘가? 아, 5번. 6번? 6번. 집어넣어. 그치? 그럼 A 자리에 뭐 집어넣어?
B의 직업 직원어. 그 다음에 C의 자리에? 예. 그러면 약분 돼야 안 돼. 뭐만 넣어? B 플러스 D가 얼만데? E. 2분의 1. 그지? 굉장히 쉽게 나오지,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8번 질문 있었지. 8번까지 해줄게. 아까 도윤이 보니까 그래프 열심히 그리는데. 자, 28-8번. 자, 양수 A 조건에서, 자, X equal A라는 직선과 Y는 루트 X와 E 루트 X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미미야 봐봐. 선생님이 XY 원점 찍지 항상. 선생님이 막 대충대충 그린 적이 있어, 없어? 어이씨. 오늘 이것만 더 맞았으면 70대 넘었잖아. 계속 생각하니까 아깝잖아. 자, Y는 루트 X야? 루트 X면은 요 정도, 요 정도, 흰 정도 이렇게 할까? 자, 이게 Y는 루트 X야. 이길 때 얼마 지나게끔 할까? 얘 지나게끔 하면 되지. 자, 이루트 X면 1을 지날 때 얼마야? 2죠. 그치? 이거 Y면 이루트 X. 당연히 휘어지는 정도는 다른 거지, 그치? 예. 자, X equal AD라는 직선이, 양수랑 만났어요. A라는 직선이 각각 만난 점을 AD. 아, 이거 정확하게 그려야겠는데? 자, x equal a요? 이렇게 그려볼까? 됐지? 요 첫 번째와 만난 점을 묻은 점, a점. 두 번째 만난 점은 b점. 됐지? 자, b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루트 x와 만난 거. 그럼 좀 더 올리면 되죠, 뭐. 그치? 자, 요 점을 무슨 점이라 그랬어? 얘를 c라고 그랬어. y는 얘가 루트 x고요. 그치? 자, 문제 그대로 따라와야 돼. 자, 이번에 c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얘랑 만난 점. 그럼 바로 이렇게. 요 점. 요 점이 d점. 보면 알겠지? 예. 자, 이때 a점과 d점을 잇는 직선의 규격이 3분의 1이야. a점과 d점을 잇는 직선의 규격이 3분의 1이야. 자, 좌표를 만들어 나갈 거야, 이제. 자, a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여긴 a, 몇이냐? 루트 a잖아. 여긴 a, 몇이야? 2루트 a잖아. 그럼 얘랑 무슨 좌표가 똑같아? y 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x 좌표를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y 자리에 뭐 넣으면 되니까? 2루트 a 집어넣으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여기가 4a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a, 여기다 4a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루트 a잖아. 맞아요? 예, 좌표 다 나왔는데 기울기가 없네 지금. 자, 이 기울기가 3분의 1일 때야. AD 기울기가 3분의 1일 때. 자, 좌표 가져해보자. 4A에서 A 빼면 자, 3A. 여기에서 빼면 3루트 A.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게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그죠? 약분, 약분. 대각선 곱하기 하면은 3루트 A가 얼마니까? A니까. 양변 제곱하면. 9 A가 A 제곱. 그럼 양변 A로 나누면. A가 9네요? 아까 9라고 그랬나? 예, 이렇게. 됐니? 예. 자, 두 번째 문제. 요번에는 DAC의 넓이가 24일 때, DAC면은 얘랑 연결한 걸, 예, 요 넓이야. 그럼 넓이를 좀 구하면 되지? 자, 요 길이가 몇이야? 여기서 요 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A. 그치? 그 다음 높이가 몇이냐? 높이가 여기서 요 빼거지. 얘가 4A잖아. 4A에서 A 빼면 3A. 그대로 풀면 돼. 그 넓이가 몇이고요? 24고요. 자, 여기 약분해고 약분했으니까 A 루트 A가 뭐가 되냐면 8. 양변 제곱하면 되지. 그럼 A 3제곱되고 64. 제곱하니까 A 제곱에 A니까, 그지? 그러면 A는 몇이야? 4.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좌표만 A우점 다 바꾸면 되니까. 예. 자, 넘기고 보자. 너네 숙제 내줄 때 반드시 정석 숙제 먼저 해. 알겠지? 그 다음에 센 숙제 하는 거야. 자, 8-9번 흔들어. 9번 괜찮아? 아까 너네가 그 유지의 문제 풀고 나서 풀어보는 게 쉽지? 한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11번 흔들어. 11번. 오, 잘 풀었네. 너네가 이제 좀 실력이 늘었나 보다. 12번. 12번. 너네가 지금 은근히 오히려 쉬운 문제를 못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 거야. 자, 너네가 그 함수 개념 다시 들어가. 1대1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야? 좌함수가 무슨 내용이어야 돼? 1대1 대형. 문제 너무 잘 나오잖아. 1대1 대형이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야? 너네 이거 잘 못하겠으면 함수 다시 복습해. 알겠지? 온라인 할 때 너네가 망가졌어, 지금. 온라인 할 때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온라인 할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고. 진짜 중요한 파트인데,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민희야, 함수가 무슨 내용이야? 너 집에서 복습해. 얘기했다. 이거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 복습 안 해놓으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가능하다 했잖아. 역함수랑 1대1 대응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알겠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무슨 조건이야? 1대1. 함수여야 되잖아.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야? 공역과 시역이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나와야 돼? 연속이면서 단종 증가함수. 그치? 연속이긴 연속인데 증가함수면 이쪽도 증가함수가 돼야 되고, 연속이긴 연속인데 여기도 감소함수면 여기도 감소함수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리지 가로선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 감소함수 나와다가 증가함수 나와. 가로선 금액 두 점에서 만나. 안 돼, 그러니까. 가로선 봤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아,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제가 못하면 안 돼. 그럼 수학과 다시 해야 돼. 이거 기본이야, 기본. 요 기본만 이해하면 전 문제는 그냥 풀려. 자, 그래프를 그려봐. 자, S가 2보다 어떨 때네? 작을 때야. 그때 X는 I나 T야.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 1이지. 여기 지나잖아. 그치?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 증가함수잖아. 자, 2보다 이상일 때는 물을 그려. 물이 함수 그리는 거지. 얘는 시작점이 어디야? 2콤마 1이어야지 정확하게. 여기가 이어져야 되니까 2콤마 1. 그럼 B는 몇이야? 1. 그 다음에 여기가 증가함수야.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1, 2, 3, 4. 몇 번이야? 1번 아니야. 증가함수.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A는 무슨 수야? 양수. 끝. 이게 뭐가 도대체 어려워? 그치? 그래프를 너네가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야. 알겠어? 1대1 대응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연속이어야 되잖아. 이어져야 되잖아. 요거 왜 안 돼? 요건 증가함수인데 이건 감소함수잖아. 요건 왜 안 돼?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새로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 아예 함수가 아니지, 얘는.
당연히 얘가 함수가 아니고요, 그죠? 세로 넘었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 아니라 그랬잖아. 못 맞아, 이해됨? 예. 자, 14번. 14번 문제. 자, 이 내용 지우고요. 자, 그래도 잘 봐. 그래도 우리 구할 수 있네. 이게 시작점 얼마야? 시작점 얼마니? 마이너 4, 2야. 자, 표준 바꿔. X, 뭐야? 플러스 4, 플러스 2. 됐지? 그럼 AB 뭐 정할 필요도 없는데, 뭐. 그냥 이 그래프야, 얘가. 그치? 자, X에다 0 집어넣었던 게 얼마나 하니? 4. 0 집어넣으면 4 맞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AB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프 나왔단 말이야.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이야. 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뭘로 풀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뭘 가지고 풀어? 너네 함수 복습증 진짜 제대로 해라. 함수가 너네가 제일 약해 지금 보니까. 단원 중에서 너네가 함수를 못해 지금. 정작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걸 못해 지금. 자, 이번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어디야? 자, 마이너 4, 2의 시작점. 얘는 그럼 2, 콤마? 마이너 4의 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치? 모양이 y는 x에 대해서 어때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교점이 어디서 나와? 그래.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하고 똑같잖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지. 그치? 교점 여기 구하라며, 지금. 여기가 p,q라며. 그러면은, 원함수에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누구랑 연립하면? 형등함수랑 연립하면 교점이 같잖아. 너네가 지금 온라인 할 때 이걸 해서 그래. 온라인 할 때 제대로 안 했어, 지금. 자, 넘길게요. 그럼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4는 x 빼기 2가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 더하기 4는 자, x 빼기 2의 제곱. 그럼 전개하면 돼.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니까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퀄 0. 그럼 x는 0 또는 5. 답이 뭐야? p는 몇이야? p점이 몇이야? 그럼 거길 봐. 여길 봐야지. 몇이야? 5. 내가 5잖아. y 앞에도 5. 왜 0이 왜 나왔니? 여기 왜 나왔을까? 이거 양변 제곱했잖아, 지금. 봐봐. 원함수가 얘잖아. 원래 얘였잖아. 제곱, 그럼 식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나중에, 그, 뭐야. 2차 함수 높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교점이 또 나오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지. 0이 그래서 나온 거야, 지금. 알지? 이건 아니지. 알고 보면 별 문제 아니잖아. 너네가 내 기본 개념에서 이게 정리해서 안 돼 있어서 그래.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함등함수랑 연립해서 풀잖아. 그치? y는 x하고 연립해서 풀죠. 그죠? 자, 15번. 자, 15번. 지울게요. 계속 뒷부분 다 역함수 문제잖아, 지금.
자, 15번. 자, 문제 읽어봅시다. A는 음수니까 이거 미로블록이구나. AX의 제곱 더하기 12라는 2차함수 통분선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함수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문제 안 보이네? 점을 자 B점이라고 하자. 이게 뭔 소리야? 자 Y는 X제곱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뭔 소리지? 역함수와 만나는 점? Y는 X제곱과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은 누구랑 교점하고 똑같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랑 같아? 죽여버려 진짜 씨. 방금 했잖아.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원함수와 누구와의 교점하고 같아? 똑바로 대답해. 뭐라고? 똑바로 대답해. 뭐라고? 항등함수 y는 x. 알겠지? 교점이 같잖아. 그래서 교점 걔를 b라고 했는데 x가 0 이상에서 나왔대.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교점 0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딱 봐도 몇이야? 1콤마? 1이지 뭘. 연립하면 되니까. 0은 안 되잖아. X가 0, 어? 0은 왜 안 돼? 0도 되는 거 아니야?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을 이 함수 그래프라. 이 함수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의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B. 어? B는 두 점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 그치? 0도 되고 1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이 그래프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0일 때가 맞을까, 1일 때가 맞을까? 자, 이게 위로 블록이야. 야, 0,12 이렇게 잡을게. 자, 위로 블록, 이렇게. 근데 얘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양쪽이 다 나와. 모양이 다 나와. 이렇게 다 나와.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A점이라 불렀고, 그치?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치? 이거 함수의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 여기야. 얘, 이 함수의 역함수가 사실은 뭐였니? 이거지?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얘잖아. 만나는 교점 여기거든? 그치? 그럼 역함수를 만약에 직접 그린다, 내가. 여기잖아, 여기잖아. 아, 교점이 1,1 밖에 안 되네. 여기는 교점이 안 되네. 그치? 예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x는 1이야. 예, y는 1이야. 1,1이란 말이야. 여기가 1,1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 점을 뭐라 그랬을 때? B점이라고 불렀을 때. 좀 문제 쉬워지지, 그러면. 자, 삼각형 넓이 어디? A, O, B야. A, O, B야.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쵸? 예. 그 넓이가 얼마일 때? 54일 때. 자, 어? 근데 이거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 아닌가? 이 그래프가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을 아 이게 아니구나.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 아니구나. 그치? 아 교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여기네. 문제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치? 이 함수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인데 그치? 루트 x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그치? 아 그럼 모르네. 잡혀라지. 그치? 그 교점을 b라고 할 때 그니까 얘는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은 요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랑 요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야. 아니 이 함수의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그치? 그니까 여기를 b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나왔어. 그럼 여기만 알면 돼. 근데 이 좌표를 알 수 있어. 왜? 이 넓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넓이 자 여기를 높이를 해볼게. 그럼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h가 몇이니까?
54니까 그럼 h는 몇 나와야 되냐? 여기가 9네. 그러니까 x좌표가 9네. 그죠? 그럼 x좌표 9 나오면 y좌표 몇이냐? 4예요? 왜죠? 왜요? x좌표 9 나오면 요 그래프의 위의 점인데 여기가 5였는데 y 루트 x였잖아. 그럼 맞아. 그치? 그러면 됐네. 요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반드시 9,3을 지나게 돼있네. 그치? 9,3을 지나게 돼있네. y는 a, x의 제곱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가 반드시 9,3을 지나게 돼있네. 되죠? 9 집어넣으면 81a 더하기 12가 얼마니까? 3이니까 81a가 마이너스 9,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 문제 잘 읽어봐야 돼. 자, 정리하세요.